자,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 문제풀이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복합관계 대명사 잠깐 정리해 보면 의미적으로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게 있다. 후, 뭐 예문 여기에 나온 예문. Whoever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 인데, he will be the winner, she will be the winner라고도 문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먼저 도착하는 누구든지 우승자가 될 것이다. 그가 우승자가 될 거다, 그녀가 우승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whoever나 이런 걸 사용해서 지금 명사절이라고 했는 거를 설명하면 이게 whoever arrived first가 문법적으로 he나 she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했는데요. Whoever comes now, I won't open the door라는 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 복합관계사가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했을 때, 해석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뭐든 상관없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명사절이로 했을 때 뭐뭐하는 누구든지 요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명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이제 뭐 whichever에 적용시켜서 의미적으로 접근해 보면 whichever you choose will be good 뭐 이런 거 있다 칠까요? whichever 뭐 you choose will be 뭐 will be right 뭐 이런 거 할까요? whichever you choose will be right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네가 선택한다고 한다는데 whichever you choose에서 네가 선택하는 어떤 것이든지 옳을 것이다. 네가 선택하는 건다 괜찮은 거야라고 문법적으로 whichever you choose가 it will be right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럴 때 whichever가 복합관계대명사로서 명사절의 역할을 하겠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알맞은 거 고르면 Whatever happens, don't be whatever surprised. happens, don't be surprised 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해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라는 뜻이겠죠. whatever happens, don't be surprised. 뭐 하지 말아라? 그렇죠.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 그럼 얘가 지금 whatever happens 이 부분이 복합관계사절인데요. 그러면 명사 같은 역할합니까? 양보의 부사절 같은 역할합니까?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이죠. 지금 명령문에다가 don't be surprised라는 명령문에다가 되고 있는 거야? 아이고야, 몇 프로냐? 제발 버텨다오. 5%.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볼까요? 2번은 풀면 오케이, give it to whomever you like가 적절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해석하면 그것을 네가 좋아하는 누구인가에 누구에게라도겠죠. Whomever you like의 뜻은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누구에게라도 그것을 주라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whomever you like는 이거 안만길봤자 give it to him이나 give it to her와 같은 역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한다. 자,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명사절, 양보의 부사절 쭉 구분한 다음에 위에 whatever happens, don't be surprised 같은 경우에 양보의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ive it to whomever you like는 이렇게 되니까 명사절이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3번은 choose whichever you'd like to purchase. Okay, choose whichever you'd like to purchase. Purchase 찾아봤더니 뭔 뜻이던가요? 구입하다. 구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론 buy인 거죠. Choose you'd like to buy. 그래서 해석해보면 네가 구입하고 싶은 어떤 어느 것이나 골라 어느 거든. 네. 그렇죠. Whichever you would like to choose, purchase의 뜻은 네가 구입하고 싶은 건 어느 것이든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Whichever you would like to choose는 양보의 부사절입니까? 아니면 명사절입니까? 명사절.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장 간단하게 보면 choose it. 그렇죠. 그거 골라라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whichever you'd like to purchase가 it이 되니까 얘는 명사들이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풀이하면 whoever leaves last should turn off the computers. 그렇죠. whoever leaves last should turn off the computers.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해석하면 마지막에 떠나는 누구든지 컴퓨터를 꺼야만 한다. 그렇죠. Whoever leaves last가 마지막에 떠나는 누구든지 should turn off the computer. 컴퓨터를 꺼야만 한다 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whoever leaves last는 명사절입니까? 양보의 부사절입니까? 명사절. 명사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He should turn off the computers 또는 She should turn off the computers와 같은 역할을 Whoever leaves last가 수행하고 있으니까 얘는 명사절입니다. 그러므로 1, 2, 3, 4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Whatever happens, don't be surprised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Anything that happens 아니죠. No matter what happens가 되는 거죠. No matter what happens. 그래서 matter의 뜻이 상관없이 라고 그랬어. 네. 무슨 일이 발생하든 상관없이. No matter what happens. 그래서 얘는 이 whatever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이번에 give it to whomever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like, 그렇죠. Whom you, 그래서 whomever는 anyone whom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who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choose anything that you choose anything that 그래 참 choose anything that you'd like to purchase 얘는 any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whoever leaves last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Anyone who leaves last. 그렇지. Anyone who leaves last should turn off the comput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로라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Whatever Luna says, I will not listen.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뭐 Whatever Luna says가 명사절인지 양보의 부사절인지 뭐 살펴볼 거고요. 잠깐만요. 이거 버틸래나? 프로그램을 열면 얘가 점점 전력 소모가 많아서 뻗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버텨줘. 자, 그러니까 whatever Luna says, I will not listen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will not listen whatever Luna says. 오케이. 이것도 같은 뜻이다 하는 것도
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No matter who comes, I don't care. 오케이. 칸수에 따라서 맞춰봤더니 No matter whom 됩니까 혹시? 아니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who 쓴 다음에 봤더니 뭐가 보이고 comes가 보이고 그렇단 말은 여기에는 무슨 격 관계사를 써야 된다? 그렇죠. 주격 관계사를 써야 되니까.